주갈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3일 오후 7시입니다. 의사 출신이기도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 안철수 씨는 오늘 교육부가 의평원 한국의학평가원입니다. 의평원에 대해서 압박을 가해가지고 지금 의과대학 교육이 좀 부실하게 되더라도 좀 봐주라는 그런 방향으로 압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정부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의사 면허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말을 좀 길게 했는데 딱 줄이면은 국가가 나서가지고 돌팔이들에게 의사 면허증 주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안 의원은 오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광장에서 열린 의평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 의대 교수 결의대회에 참석해가지고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만큼 엄격한 기준으로 양성되고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면서 지금 시기의 의료대란이 계속되면은 지방의료원이 줄도산하고 내년에는 전문의와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는 초유의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신규 의사 배출 공백을 막기 위해서 의평원을 협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자격이 부족한 학생들이 의사 면허를 받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은 이는 의료개혁의 선후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쉽게 요약하면은 국가가 지금 부정시험을 조장을 해가지고 돌팔이 의사들을 배출한다는 지적과 비슷합니다. 의평원이 의과대학 교육을 엄격하게 평가해가지고 시정 지시를 하고 제재를 하는 제도는 한국의 이 민간 의료계가 발전시킨 세계가 아주 부러워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있으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이 결국 한국의 의과대학 교육을 망치고, 그래 되면은 의평원이 개입해가지고 자격 미달 학교나 자격 미달 학생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의료대란의 부작용이 명명백백하게 확인되고 의사들이 배출되지 않거나 의과대학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평원이 느슨하게 기준을 적용하라는 방향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지금 안철수 의원이 정면 비판하고 있습니다. 즉, 윤석열의 의료개혁 아닌 의료개혁에 대해서 여당 중진 의원이 정면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안철수 의원은 실습도 안 하고 지도를 제대로 안 받아도 의사가 될수 있다는 건 의사도 국민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아무리 의사가 늘어도 의료 수준이 추락하고 의료 사고가 더 생기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했습니다. 그는 결국 가장 큰 손해는 국민이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쉽게 제가 설명을 한다면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빨리 이 병사들을 양성해야 되는데 훈련소에서 훈련을 시킬 때 사격 연습도 또는 총검술도 가르치지 않고 전선에 투입해가지고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사와 군인은 같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정확하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의사는 들고 있는 집도의가, 그러니까 그 칼이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고 군인이 갖고 다니는 총은 적군이 아니라 아군을 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와 군인에 대한 교육은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식 의료개혁이 계속 진행되면은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부 실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임성 실습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적당히
의사시험 치도록 하겠다는 게이 윤석열 정부의 꼼수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분노한 교수들이라는 분들은, 이분들이 종합병원의 그 과장 정도 되는 아주 명의들입니다. 오늘 한 500명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국제무대에 가면은 아주 대접을 받는, 한국의 의료를 세계 앞에서 자랑스럽게 만드는 명의입니다. 이 명의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오늘 어평원 협박하지 말라는 그런 시위를 했습니다. 아니면은 이어서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만큼 엄격한 기준으로 양성되고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여기 있는 교수님들도 모두 그렇게 교육받지 않았나? 나는 오히려 의대 교육 평가를 더욱 강화하고 의대 교육 발전을 위해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반박 말을 쏟아냈습니다. 아니면은 또 의정 갈등 상황 속에서도 의료 현장을 지켜온 교수님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꼬가 트일 수 있도록 정부가 전향적 입장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를 하면서, 8개월째 전공의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는 가운데도 지금까지 대한민국 의료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여기 있는 의대 교수들과 전문의들 덕분이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 지쳐 쓰러질 상황에도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참고 견디며 병원을 지켜낸 의대 교수들의 헌신과 희생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료대란은 반드시 끝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이들이 원하는 것은 내년 의대 정원부터 열어놓고 대화를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정부가 전향적으로 대화의 문을 열면 모두를 위한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다고 믿는다. 모든 참가자들이 우리나라와 의료계를 지키기를 소망하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 있는 교수들도 대화가 시작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하고 나도 최선을 다해 노력을 거듭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안 의원의 이 연설은 아주 잘 짜여진, 아주 논리가 있는, 그 진정성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안 의원은 그동안 뭘 했느냐 하는 비판도 받았지만, 최근 틀어놓는 걸 보면은 사실은 뒤에서 대통령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 벽에 부딪힌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이나 이 정부 쪽에서 2,000명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아마 어떤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결국 의료대란으로 결정됩니다. 의료대란을 수습하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무력화됩니다. 뭐 하야를 하든지 탄핵당하든지 완전히 레임덕으로 식물화되든지 할 것입니다. 반대로 의료대란을 해결하는 사람은 대통령감이 됩니다. 그 사람이 한동훈이든 아니면은 안철수든 누구든 의료대란 해결하는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의료대란은 한국전에 비견되는 국민의 생명에 가장 큰 위협을 주므로 의료대란 해결한다는 것은 국민들 생명을 수십만 명, 아니 수천만 명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되고 백이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안철수, 한동훈 이런 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